자, 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오늘 또 하천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물고기를 찾으러 나온 건 아니고 바로 민물조개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다양한 민물조개들이 서식을 하는데 그 민물조개를 좀 몇 마리 주워가려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신기한 건 이 민물조개를 주워다가 집에 어항에다 놓고 키우면 이 조개 속에서 물고기가 생겨나거든요. 자, 그 모습을 오늘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개를 주스러 왔습니다. 일단 조개를 먼저 찾아야겠죠? 조개들이 이렇게 약간 진흙벌처럼 되어 있는 곳을 좋아하긴 하는데, 자, 일단 좀 탐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긴 없어. 이건가? 돌이네. 조개야, 조개야. 이렇게 바닥에 잘 보시면 이렇게 하얀 줄 같은 게 막 가져 있어요. 이게 바로 조개가 지나다닌 흔적이거든요. 요런 거를 추적해서 잘 찾아보면 아마 조개가 있을 겁니다. 아, 밤에 올 걸 그랬나? 혹시 이게? 혹시 너니? 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딱 흔적 끝에 조개가? 어? 왜 손에 감각이 없지? 어, 찾았다. 아, 여러분 찾긴 했는데 이거 너무 작아요. 일단 이건 살려주겠습니다. 아, 좀 큰 걸 찾아야 되는데. 와, 여러분들 여기 줄 보이시죠? 이거 쫙 가져 있는 거. 이 정도 사이즈면 제법 괜찮은 조개일 것 같거든요.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조개가 길을 따라 오다가 여기서 딱 멈췄죠? 그럼 여기 조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건가? 야하! 조개! 자, 여러분들 드디어 첫 번째 조개가 나왔습니다. 요 정도면 사이즈 아주 괜찮죠? 여기도 흔적이 딱 멈춰 있으면 이 안에 조개가 있다는 거죠. 오우, 야, 얘는 많이 이동했다. 얼마큼 돌아다닌 거야? 와, 한 바퀴 삥 돌았네, 여기. 여기 딱 보인다. 야. 아, 근데 얘 너무 작아. 오호, 이거 사이즈, 이거 사이즈 괜찮겠다. 응? 없네? 없어? 그렇지. 어우, 촉감만 봐도 사이즈가, 이야, 크다. 자, 이렇게 근처 하천에서 민물조개를 주워왔는데, 민물조개에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건 그 중에 펄조개라는 조개고, 흔히 민물조개로 잘 알려진 말조개 있죠? 그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말조개는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게 있는데, 그게 또 금지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조개 같은 경우에는 9cm 이하 포획 금지인데, 이제 해당 하천에서 발견된 말조개들이 굉장히 너무 작아서 다 방생을 해줬고요. 그래서 요 금지체장 없는 펄조개 종류로만 몇 마리 가져와 봤어요. 근데 수량이 좀 부족하긴 한데 요거를 준비된 어항에다가 일단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준비된 이 어항에다가 이제 이 조개들을 넣어줄 건데, 보시면 굉장히 물이 좀 뿌옇죠? 지금 바닥재가 좀 부족해가지고 이 바닥재를 좀 더 넣어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유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건 시간 지나면 좀 가라앉을 거고, 자, 여기다가 이제 잡아온 조개를 넣어주겠습니다. 민물조개 투입! 자, 이렇게 일단 민물조개 5마리를 넣어놨고, 여기서 이제 물고기들이 탄생을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개를 어항에 넣자 잠시 후 이렇게 혓바닥처럼 생긴 발을 내밀어 모래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자, 이제 어항 속에 분진이 가라앉고 조개들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듯 보이는데요. 모래속에 몸을 고정시킨 채 이렇게 출수공을 내밀고 숨을 쉽니다. 자, 이제 민물조개에서 물고기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면 되는데, 과연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이 빈 어항에 물고기가 생겨날지 함께 지켜볼까요? 일단 조개를 투입한 지 며칠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어항 속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혹시 조개를 잘못 골랐나 하고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할 즈음 어항 속에 뭔가 구피 똥 같은 것들이 떠다닙니다. 와, 보이시나요? 너무 작아서 카메라 초점조차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크기의 물고기들이 꼬물꼬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확인해보니 총 3마리의 꼬물이들이 태어났는데요.
분명 조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던 어항 속에서 어떻게 물고기가 탄생한 걸까요? 비밀은 바로 이 물고기의 생태적 특성에 있습니다. 납자로아과에 속하는 이 물고기들은 산란기를 맞은 봄철 민물조개 출수공에 기다란 산란관을 넣고 조개의 아가미 근처에 산란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조개의 아가미 쪽에 산란함으로써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알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산소 공급마저 자동으로 이루어지니 납자로 입장에선 정말 꿀이겠죠? 그렇게 부화 후에도 조개 몸속에서 일정 기간 좌우 상태로 지낸 어린 납자로들은 스스로 유영할 능력이 생길 즈음 조개의 출수공을 통해 자연스레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며칠 후 어항 속엔 또 3마리의 꼬물이가 탄생해 총 6마리가 되었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작아서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와,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관찰을 위해서 잠깐 한 마리 빼봤는데 와, 진짜 조그맣습니다. 손가락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자, 이 납자로아과의 어종들이 원래 붕어처럼 납작하고 이게 체구가 높은 형태로 체형이 발달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릴 때는 전혀 납자로아과 같지 않은 길쭉한 형태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점점 커가면서 위아래로 체구가 높아진다고 해요. 야, 근데 진짜 조개 속에서 물고기가 이렇게 태어난다니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먹이는 치어의 크기를 고려해 브라인 시림프 유생을 급여해줬는데 생각보다 잘 받아 먹어주더라고요. 민물조개의 경우 클로렐라나 플랑크톤류의 먹이가 필요한데 브라인 슈림프가 물과 함께 빨려 들어가는 걸로 봐서 이게 먹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꼬물이들은 무럭무럭 자라줍니다. 냥. 이 친구들이 아직 너무 작아서 납자루아과 가운데 어떤 종일지는 조금 더 자라봐야 알 수 있겠죠. 그 후 다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젠 꼬물이들도 제법 자라서 어느덧 납자루아과의 태가 조금씩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두 친구를 보면 생김새가 조금 달라 보이는 게 아무래도 조개 속에서 나온 납자루가 한 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 먹이로는 브라인 시림프 유생과 탈각 알테미아 그리고 곤충 분말 사료 등을 주로 먹였는데 이제는 몸집이 좀 커져서 이렇게 일반 사료도 곧잘 받아 먹어줍니다. 그런데 이 작은 녀석들이 성장하면 멋진 발색의 납자로아과 성체가 된다니 조금 신기하지 않나요? 무튼 아직 좀 더 성장해봐야 정확한 종을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각시붕어와 큰납지리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고요. 과연 어떤 종으로 성장할지는 제가 무럭무럭 키워서 추후에 다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봄철에 자연산 민물조개를 채집해 어항에 넣어두면 물고기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종족 번식을 위한 납자루들의 기가 막힌 생존 전략을 보며 다시 한번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더 재미있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